대한민국 독립군 노래가 사실 미국산? 애국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윤설아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화. 이번에는 남북전쟁을 끊는 셔먼의 모험담,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대립에 관해 다뤄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멜라니가 스칼렛과의 신혼 기분에 푹 빠져있을 무렵, 셔먼의 군단은 멜라니의 고향인 애틀랜타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다음 대서양으로 전진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들은 조지아주를 가로지르며 너비 70km, 길이 480km의 거대한 폐허를 만들었죠. 이 일명 바다로의 진군은 훗날 하나의 회고적 예술작품을 낳았는데 곧 조지아 행진곡입니다. How the darkies shouted when they heard the joyful sound. How the turkeys gobbled which our commissary found. How the sweet potatoes even started from the ground. While we were marching to Georgia. Hurrah, hurrah, we bring the jubilee. Hurrah, hurrah, the flag to make you free. So we sang the chorus from Atlanta to the sea. While we were marching to Georgia. 조지아 행진곡이지만 조지아 사람들은 매우 싫어하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조지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니까요. 소설에서도 스칼렛이 극혐하는 노래로 등장합니다. 이 노래는 야구장 선수 등장곡처럼 셔먼이 가는 곳마다 연주되었다네요. 이에 셔먼의 반응은 작작 좀 들어. 셔먼 행진곡은 한국인들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죠. 바로 독립군가의 선율이 되었거든요.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크라잉 러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의 귀에도 익숙할 텐데요. 찬송가로도 널리 불린 노래입니다. 이 당시 곡들은 군가로도 찬송가로도 민요로도 심지어 동요로도 기사됐는데요. 전 세계적 히트를 쳤던 셔먼의 명곡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셔먼의 노래보다 우리들에게 더욱 친숙한 남북전쟁 가요는 이것일 겁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토트넘 핫스퍼의 응원가로도 쓰이고요. 제1악한서 연대 행진곡으로 개사된 버전도 유명하죠. 이들은 흑인들로 구성된 북군 부대였습니다. 흑인 인구는 남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부연맹은 이들을 전투병력으로 쓰지 않으려 했죠. 주로 잡일만 시켰는데 영화에서도 참호를 파기 위해 동원된 스칼렛집 노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빅샘이라는 흥미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죠. 남부 인구는 800만 정도로 북부의 절반도 안 됐는데 그중 350만이 흑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부는 답도 없는 인력 부족에 시달렸죠. 전쟁 말기 남부연맹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흑인들도 징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흑인들도 전투 병력으로 씁니다. 안 그럼 저쪽 물량 못 막음. 야야야, 만약에 흑인들이 잘 싸우면 어떡해. 안돼 안돼 안돼. 뭐? 잘 싸우면 좋잖아. 그럼 흑인들이 안 열등한 게 되잖아. 그럼 노예 제도를 사수하자고 전쟁을 하는 우리 뭐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는 끝끝내 흑인 징집법을 통과시켰지만 시행되기 전에 남부의 수도인 리치먼드가 함락되었고 도망쳤던 데이비스는 체포됐습니다. 폐허가 된 리치먼드 시가지를 거닐던 에이브럼 링컨에게 해방된 흑인들이 달려와서 그대야말로 우리 아브라함이요 라고 외쳤다고 하죠. 남북전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화가 아닐까 싶네요. 유대민족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듯이
링컨은 흑인들을 자유의 새 미국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부 총사령관 리가 잔전 병력을 이끌고 그랜트에게 항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소설에서 멜라니는 패전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스칼렛의 두 동생들 수엘렌 그리고 커린이랑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고 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종전 소식에 멜라니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사람은 호전적인 내셔널리스트라고요. 애국자의 표정, 그리고 노관심의 표정. 히틀러가 전쟁이 끝났을 때도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영화의 멜라니는 이성애 때문에 잠깐 이상해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소설의 첨예한 정치적 성격을 영화가 피하려고 해서일 수도 있겠죠? 영화는 시종일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멜라니의 난폭한 발언들도 영화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방위들 목숨 따위 날 게 뭐야? 다 최전선으로 보내야 돼! 같은 것들 말이죠. 전쟁 종료 소식을 들은 며칠 후 테라 여인들은 모처럼 이웃에 마실을 나갑니다. 이웃집들 역시 테라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은 떠나버리고 농장과 집은 엉망이 되었으며 남자들은 대부분 전사했고 여인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칼렛은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죠. 남자 없는 동네가 참 쓸쓸하다고요. 물론 스칼렛에게 남자란 연애 상대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멜라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네. 인력들을 다 소모했는데 이걸 어쩌지? 스웰레는 그러자 자기 애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이가 군화를 거꾸로 신으면 어떡해. 흑흑. 그러자 스칼렛은 시끄럽다며 스웰렌을 타박하기 시작하고 멜라니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칼렛, 어린 남자애들을 가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들을 남자로 키워내야 해. 죽은 남자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들같이 용감한 남자로. 그러자 스칼렛의 막내 동생인 커리는 말합니다. 그들 같은 남자는 절대 다시 없어. 누구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멜라니는 눈물은 흘렸을지언정 패전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력을 다시 모아 링컨에게 복수할 결의를 다지고 있죠. 무서운 여자. 그런 복수심이 언뜻 모성애라는 품성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애 낳고 키우는 게 여자의 의무라는 멜라니의 말을 가부장제적 발언으로 생각하기 쉽죠. 미첼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아주 국가주의적인 발언인데요. 한국인들은 인구론적 목적을 위해 여성의 신체를 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고에 이미 익숙하죠. 곧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이고 아이는 국가의 승리를 위해 소모되고 희생될 존재입니다. 멜라니의 날카로운 소망을 알아챈 사람은 세 자매 중 커린뿐인데요. 커린의 앞서 대사도 언뜻 죽은 자기 애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역시 미첼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커린은 신실한 기독교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커린은 멜라니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라니의 국가주의는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수단이 되는 개인의 삶은 정치에 휩쓸려버리죠. 하지만 커리는 그 휩쓸리는 개인의 비극에 주목합니다. 커리는 얼마 지나서 수녀원에 가지만 이 사람이 수단됨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결국 여자들 넷은 죄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스칼렛과 멜라니는 철저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죠. 하기야 다른 장면들도 그런데 스칼렛은 멜라니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멜라니는 스칼렛의 말을 받아서 자기 본의로 왜곡하곤 합니다. 이렇게 안 통하는 커플이 있나 싶지만 애틀란타의 자선 무도회 장면에서 스칼렛의 이성애와 멜라니의 애국심이 결국 링컨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둘의 이야기는 마침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이겠죠? 평화가 찾아온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동네 친구인 캐슬린 켈버트가 노새를 타고 멜라니와 스칼렛에게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멜라니의